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임희승입니다.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이번 시간은 아홉 번째 시간으로 진성의 안동역에서입니다. 안동역에서는 색소폰TV 나고수의 2019년 4월 5일에 업데이트된 연주곡입니다. 이 곡은 메트로놈 템포 134로 빠르고 리듬이 경쾌하지만 멜로디 라인과 가사가 구슬픈 단조곡입니다. 샘녀림을 좀 더 신경 써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곡은 134이지만 뒤에 연습하는 템포는 128로 좀 더 템포를 낮추었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이미승과 색소폰 밴드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모바일 앱 색소폰 송마스터를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제9편 안동역에서를 공부하시기 전에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연주곡을 먼저 감상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안동역에서를 연주하러 가시겠습니다. 안동역에서는 장르는 트로트이며 리듬은 디스코 리듬입니다. 디스코 리듬은 천년지기에서 공부했던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8개 들어가 있는 8비트 고고 리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메트로놈 템포 110에서 150 정도의 비교적 빠른 템포의 리듬입니다. 안동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오지 않음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사는 이렇게 슬프지만 리듬은 경쾌하고 빠르기는 134 템포로 빠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쾌함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텅잉의 횟수를 좀 더 많이 추가하여서 연주했습니다. 안동역에서를 잔결 꼬미음, 플랫 꼬미음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곡에서의 사용된 테크닉은 스쿱, 드롭, 칼톤, 비브라토 등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샵이 하나이며 가사의 끄듬이 미로 끝나는 E 마이너 키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네 마디로 짧게 연주를 했습니다. 열 마디 쉬고 세 박자 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솔, 라, 반박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반박자의 음이 세 음이 나오는데 시, 라, 솔 이렇게 세 음이 나오는데 이 음 모두 드롭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롭은 음을 떨어뜨려주는 테크닉이었습니다. 반박자 후에 반박자 쉬고 반박자 후에 또 반박자 쉬고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 음은 바, 미, 텅잉하시면서 마지막 음 미가 다음 마디 미랑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주시면서 점점 작게 볼륨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반박자 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솔, 파 16분음표입니다. 솔에 텅잉하시고 다음 박자 미에 텅잉하시면서 반박자씩 상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미, 파, 솔, 라, 시 올라가면서 마지막 음 시에 드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를 간단하게 네 마디 연주해 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 한 박자 반 쉬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 리듬이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반 박자 쉬고 한 박자 하고 나머지 반 박자 또 소리내는 싱거페이션 리듬인데요. 첫 음에 텅잉하고 스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다, 따, 그 다음 마지막 음 파와 다음 마디 솔 연결시켜주는 스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 음에
스쿱 하시면서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반박자 쉬고 나오는 솔 음에 스타카토 하시고 다음은 라에 드롭 하시고 그 다음은 솔, 라솔, 플랫꾸밈음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림 악보 자체는 뒷꾸밈음으로 그려놨는데 연주는 플랫꾸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음 길게, 뒤에 음 짧게 그래서 짜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솔, 라솔, 그 다음은 파, 다음 마디 미 텅잉하면서 비브라토로 점점 작게 마무리해 줍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한 박자 반 쉬고 라, 시, 도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또 반박자 쉬고 레, 미, 미 텅잉의 자리 텅잉 하시고 레, 그 다음은 마지막 음 또 뒷꾸밈음으로 그려져 있지만 플랫꾸밈음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 길게 하고 레도 짧게 하시면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데 도, 레도의 운지는 H3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사이드키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살짝 치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로 바로 넘어가시면서 점점 작게 하고 비브라토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7마디를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반 쉬고 업비트 미, 미, 미 계속 미가 나오기 때문에 텅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륨은 점점 크게 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또 반박자 쉬고 업비트 미에 텅잉하고 파, 미 슬로로 이어주고 그 다음은 파 한 박자에 텅잉하고 다음은 솔 연결하면서 스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또 넘어가시면 반박자 쉬고 파 텅잉하고 솔파 이어주시고 미 플랫꾸밈음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길게 하시고 파미 하프운지로 표현하시고 다음은 도로 연결하면서 점점 작게 다음 마디 시로 텅잉하고 들어와서 볼륨 점점 작게 하시면서 비브라토로 또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또 한 박자 쉬고 민미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민미도 다음은 시에 텅잉하고 다음 마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자 쉬고 나오는 한 박자 또 나오는 반박자 이 리듬이 싱거페이션 리듬이죠. 있다 왔다 텅잉 자리 텅잉 하시고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볼륨 조절하시고 그 다음은 솔, 라솔, 파, 솔, 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랫꾸밈음이죠. 솔 길게 하고 라솔 짧게 하고 파 길게 하고 솔, 파 짧게 하시면서 하프운지 하시고 볼륨 조절은 컸다 작아졌다 컸다 작아졌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맛깔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솔, 라솔, 파, 솔, 파, 미 이렇게 표현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는 미,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마디인데요. 미, 솔, 라, 라, 샤, 시, 레, 미, 솔, 미 텅잉 하시면서 드롭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이 부분은 빠른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반복 연습하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 8마디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악보 한 박자 반 쉬고 나오는 업비트 파입니다. 파, 파, 파 텅잉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잔결 꾸밈음 파솔 파 첫 음 파에 텅잉하시고 하프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마디 넘어가서 한 박자 반 쉬시고 솔, 솔 텅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 솔, 파
플립꾸미몸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보상으로는 뒷꾸미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파, 슬파, 다음 마디 미로 넘어가서 비브라토 하시면서 점점 작게 표현하시고 또 다음 마디 넘어가서 한 박자 쉬고 나오는 라음에 텅잉하고 스쿱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도미미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텅잉 자리 텅잉하시면서 그 다음은 레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또 레 스타카토입니다. 렐레 스타카토 하시면서 다음에 나오는 꾸밈음은 잔결 꾸밈음입니다. 레에 꾸며주는 레미레인데 하프 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미레 도 소리 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 시 텅잉하면서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마무리하는 마디인데요. 시도 시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시도 시 사이에 시와 시 사이에 끼어 있는 도는 TC키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운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 키의 가운데 있는 키를 살짝 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 8마디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민미, 첫음 미에 텅잉하고 다음에 나오는 미 스타카토로 표현하시고 또 다음은 한 박자 미 텅잉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부분은 미 플랫과 미 제자리 미입니다. 제자리 미 부분에는 슬러 스타카토인데 소리를 낸 후에 시옷 발음으로 음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옷 발음으로 음을 잡았던 혀를 떼면서 다음 텅잉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텅잉 후에 비브라토로 처리하면 되겠고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면 한 박자 쉬고 파파 파음 텅잉하고 그 다음은 스타카토 텅잉 다음에 나오는 또 파 미파 마지막은 파 슬로 스타카토로 시옷 발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파 또 텅잉하고 비브라토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한 박자 쉬고 나오는 솔 부분에 텅잉하고 스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텅잉하고 스쿱 후에 비브라토로 표현하시고 점점 크게 그 다음은 라 다음 마디 넘어가서 반박자 쉬고 나오는 부분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이치 시 텅잉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나오는 라 텅잉하시고 이때 플립꾸밈음인데 라 시라 솔인데요. 이때 시플랫은 오른손 사이드에 있는 TC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파음 텅잉하시고 비브라토 하시면서 점점 작게 1-4번을 마무리했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자 쉬고 파솔라도 시레샵 미파 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파솔라도 시레샵 미파솔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반복하시고 이 부분이 어렵다면 앞에 파솔라를 제외하고 시레샵 미파솔만 넣으셔도 되고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솔 앞에 파샵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파샵만 넣고 솔로 연결하시면서 반응 꾸밈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다음 마디 솔로 연결을 하셨었죠. 그 다음 박자에 나오는 솔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솔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하시고 다음은 파로 넘어가시면서 볼륨은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반박자 쉬고 나오는 부분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있다 왔다 민미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하시고 다음은 파 텅잉하시면서 솔로 연결해주는 스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또 반박자 쉬고 나오는 파 텅잉하시고
그 다음 솔, 미, 도 모두 텅잉 하시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시, 레, 시 잔결 꼬미 몸인데 이때 레의 운지는 시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H3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호흡 조절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한 박자 쉬고 시가 나오는데 앞에 시 텅잉하고 뒤에 나오는 시 스타카토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박자 쉬고 업비트 시 텅잉하시고 마지막은 미로 연결시켜줍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또 반박자 쉬고 파, 파라, 솔 한 박자 그 다음은 파, 솔, 파 나옵니다. 하프 운지 하시면서 플랫 꼬미 몸처럼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미,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부분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6마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 파, 파솔파, 미가 나와 있는데요. 솔에 텅잉 하시고 파솔파, 미, 파에 텅잉 하시고 다음은 파, 미, 도라 텅잉 자리에 텅잉 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8번음표씩 텅잉 자리에 텅잉 하고 볼륨은 점점 작게 또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미, 파, 솔, 시, 솔, 시 솔시도미 도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리라라 닷다 따리라라 닷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텅잉 하시고 스타카토 텅잉 하시고 텅잉과 스타카토 자리 잘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간주 부분은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디 또 넘어가시면 파에 스타카토 하시고 다음은 업비트라 다음 박자 또 보시면 솔라 솔파 솔파 플랫 꼬미 몸으로 하프 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조절 잘 보시고 그 다음은 미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마무리 간주 마무리 마디인데요. 반박자 쉬고 솔파 미파 솔라 시에 드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간주 6마디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동역에서는 노래 자체가 134 템포로 빠르기 때문에 간주에서는 무리해서 연주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습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주 부분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노래 첫 부분이고 1-1번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한 박자 반 쉬고 나오는 시의 스쿱으로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싱거페이션 리듬으로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한 박자 반 쉬고 시, 미, 파, 그 다음에 나오는 솔 텅잉하고 비브라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가시면 또 반박자 쉬고 나오는 부분 라 한 박자 반입니다. 그 다음은 솔, 라솔 플랫 꼬미 몸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미에 텅잉하고 비브라토로 점점 작게 해줍니다. 다음 마디 또 넘어가서 한 박자 반 쉬고 라, 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라에 텅잉하고 한 박자 그 다음 업비트 시 연결시켜주고 마지막은 도에 텅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또 넘어가서 반박자 쉬고 미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그 다음 반박자 부분에 파미로 16분음표 두 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고 레, 도, 슬러로 연결시켜주고 다음 마디 시로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로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박자 시도시라 시 텅잉하고 시와 시 사이에 있는 도 음이기 때문에 TC키로 오른쪽 사이드키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런 후에 다음 마디 시미 파라 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 텅잉하고 미 플랫 파 텅잉하고 라 그 다음 시 텅잉 후에 드롭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2-1번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악보와 같은 부분입니다. 약간의 리듬의 변형이 있습니다. 한 박자 반 쉬고 들어가는 부분 싱거페이션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싱거페이션 다음에 업비트 미 반박자 그 다음 박자 한 박자 미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이따따라 나오는 부분 미파 텅잉하시고 다음은 파 반박자 통잉하시고 솔로 스쿱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 마디 또 넘어가서 반박자 쉬고 업비트 파 통잉하시고 솔파 슬로로 연결시켜 주고 미에 통잉하시고 나오는 부분은 플리꼬미오입니다. 미, 파, 미, 하프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뒤에 시랑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비브라토로 표현하시면서 점점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한 박자 쉬고 민미 뒤에 미에 스타카토 텅잉 하시고 반박자 쉬고 도 시로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볼륨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반박자 쉬고 나오는 싱거페이션 리듬이죠. 있다 따 그 다음에 나오는 다리라 다리라 플리꼬미멈 하시면서 하프운지 하시고 다음에 또 미에 텅잉 하시고 비브라토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미솔라 라샵 시레 미솔 미 텅잉 하시면서 드롭으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하시고 안 되면 이 부분은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마디 2-2번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3번 8마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악보랑 같은 부분입니다. 한 박자 반 쉬고 파파파, 파솔파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파솔파는 잔결 꾸밈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시 꾸밈음이 있고 솔솔솔 시는 그 앞에 쉼표 끝 부분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솔파 잔결 꾸밈 플랫 꾸밈음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미 비브라토로 세 박자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한 박자 쉬고 라 스쿱으로 들어가서 비브라토 하시고 그 다음 마디 또 넘어가겠습니다. 싱거페이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도미 레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레도 하시면서 또 그 마디 마무리하고 텅잉 부분은 텅잉 자리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셔서 시, 시도, 시, 시, 시레 시 나오는 부분인데 이때 잔결 꾸밈음은 뒤에 시에 반박자 시에 포함시켜주면 되겠는데요. H3키 표현하시면 H3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키죠. 시레 시라 솔미로 솔파로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번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1-3번과 같은 부분이니 비교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민민미 미 플랫 미 그 다음 마디 미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미 플랫 다음에 나오는 미는 슬러 스타카토로 우선 소리 낸 후에 시옷 발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한 박자 쉬고 파파파 미파 파가 나오는데요. 이때 파 슬러 스타카토로 우선 소리 내고 시옷 발음으로 혀로
음을 잡아주신 후에 다음 음파에 성행하고 들어가면서 칼톤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또 넘어가시면 한 박자 쉬고 시미솔이라는 꾸밈음이 나오게 됩니다. 꾸밈음 첫 음시에 텅잉하시고 솔로 넘어가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겠고 솔 앞에 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시로 붙임줄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또 시로 텅잉하시고 라 시라 솔 텅잉 자리 보시고 라 시라는 플랫 꾸밈음 하프운지 하시면서 다음 마디 넘어가서 파로 파음 텅잉하시고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4번 7마디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자 쉬고 다음에 나오는 멜로디 앞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파솔라도 시, 미플랫, 미, 파가 되겠는데요. 파솔라도 시, 미플랫을 레샵이죠. 파솔라도 시, 레샵, 미, 파, 그 다음 솔로 연결시켜줍니다. 1절에서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연습이 충분히 안 되셨다면 솔 앞에 파샵만 넣으셔도 되고 그 앞에 음들을 더 추가하셔서 연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솔솔 싱거페이션 부분입니다. 솔솔솔 텅잉하시면 되겠고 볼륨은 점점 작게 표현하시고 다음 마디 또 넘어가시면 반박자 쉬고 업비트 미 텅잉하시고 한 박자 한 박자씩 움직이면서 그 다음 마지막 솔 스쿱으로 파에서 미 솔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다음 마디 반박자 쉬시고 파솔파미도가 나오는데 텅잉 자리 텅잉 하시고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레시 잔결 꾸밈음 하시면서 레는 H3키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박자 쉬고 싱거페이션 리듬 또 나오죠. 시시시 미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반박자 쉬고 파 업비트 텅잉 하시고 다음은 파 텅잉 하시고 라 연결시켜 주시고 솔 텅잉 후 그 다음에 나오는 파 또 다시 텅잉 하시면서 플랫 꾸밈음으로 하프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 텅잉 하시면서 비브라토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5번 8마디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5번을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한 박자 쉬고 솔솔솔 싱거페이션 리듬이 나오죠. 볼륨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다음 마디 반박자 쉬고 밋밋 파에서 솔 스쿱으로 연결시켜줍니다. 다음 마디 반박자 쉬고 파파 솔 미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은 시레시 잔결 꾸밈음 하시면서 H3키 표현하시고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또 빠르게 넘어가서 한 박자 쉬고 시시시 싱거페이션 부분이고 미 그 다음 마디 넘어가면서 반박자 쉬고 스쿱이 되어 있습니다. 텅잉 후에 스쿱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파 술파가 있습니다. 플랫 꾸밈음 처리 짜리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미에 텅잉 하시면서 비브라토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6번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마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주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소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시라가 반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시 통행하시고 도는 TCK로 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도시라를 네 번 반복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시, 레샴, 미, 파가 나옵니다. 시에 통행하시고 그 다음은 솔, 파, 솔, 라, 솔에 통행하시고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박자 또 시도시라 이 부분 TCK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박자 또 시, 도, 도샤, 미 플랫이 나옵니다. 이때 도는 원래 운지 쓰셔야겠죠. 시, 도, 도샤, 미 플랫, 그 다음에 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 박자마다 텅잉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액센트를 주시면서 표현하셔야지 운지하시기가 훨씬 편하시겠습니다. 따리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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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라리란 이런 느낌으로 앞부분에 액센트를 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뒤에 부분에 힘 빼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샵으로 스타카토, 텅잉, 비브라토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역에서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원곡 자체의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천천히 충분히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결 꾸밈음과 플랫 꾸밈음을 구분지어서 연습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이 곡 악보에 제가 뒷꾸밈음으로 그려놓은 악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플랫 꾸밈음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고 잔결 꾸밈음, 플랫 꾸밈음은 모두 하프 운지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3키, TC키 운지를 확인하시고 연습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러운 꾸밈음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동역에서는 스쿱이 텅잉 후에 나오는 스쿱과 앞의 음과 연결시켜주는 스쿱이 있습니다. 구분지어서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연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연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이미승과 색소폰 밴드에 오셔서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